송도 세브란스병원의 개원 시기가 또 연장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시의회에서는 개원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세대 측은 시흥 서울대병원 건립을 중요 변수로 판단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18년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 2단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2024년에 준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경제자구역청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2년이 더 늘어난 상황.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송도 세브란스병원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2단계 협약의 핵심은 24년까지 병원 건립을 갖다 강제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연세대학교는 병원을 건립하고 인천시는 토지 10만 평 중 교육용지 4만 평하고 수익용지 6만 평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시회는 개원 연기는 연세대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10년 전 재협약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물론 R&D파크와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약속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혜택까지 요구한다며 2024년 건립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원래의 협약대로 개원되지 않는다면 연세대에 어떠한 수익용 토지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의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 캠퍼스 2단계 수익 부재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 지원도 모자라서 그 병원 건립의 그 특혜 조건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다. 연세대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꽃은 송도 세브란스이고 끝은 창대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송도와 마주한 대구 신도시에 서울대병원이 추진되는 걸 중요 변수로 판단했습니다. 위치당 환자 풀을 공유하는 만큼 둘 중 한 곳만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조하며 힘을 모아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쪽에 가장 큰 경쟁자는 지금 서울대가 아닌가 싶고 만약 서울대병원이 지금 5,500억의 예비 타산성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울대는 공짜로 5,500억짜리 병원을 짓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이 시의 지역의 여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서울대 그 병원이 빨리 정리가 될 적절히 노력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좀 손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셀트리온도 송도가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중심으로 서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연세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벤처타운들도 여기 만들고 있는데 송도에 만약에 그런 그 연구중심, 진정한 연구중심 병원이 생기고 대기업들이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바이오벤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 인프라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땅을 공급받고는 시민과 약속은 십수년째 어기고 있는 연세대. 개원을 다시 2, 3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톤다운이 왜 필요한지, 약속을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뉴스 이영구입니다.